여러분들이 이제 홍준표, 김태호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한 것 같더라고요. 묶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. 괜찮겠죠? 이걸로 이제 원샷으로 끝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. 결론을부터 얘기하자면은 절반의 수학이라 그럴까요?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죠? 본인이라기보다도 거목이 될 나무를 엉뚱한 데다가 뿌리를 박게 하면은 그 거목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햇빛이 잘 되고 물도 잘 있는 양지 바른 곳에 옮겨야 거목으로 자랄 수 있는데 아주 엉달진 계곡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 거목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분이 이제 잘못된 장소를 이제 벗어나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함으로써 절반의 수확은 거뒀습니다.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 분은 양산을, 한 분은 창원 성산 이렇게 의사를 피력을 했고 또 그 중에 한 분으로부터는 직접적으로 제가 연락도 받았어요. 여러 가지 얘기가 함께 앞으로도 당을 이끌 그런 장수로서의 앞으로의 언행이 아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. 이제 일단 자기가 가려고 했던 그 지역구에서 떠나겠다는 의사가 나온 만큼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선거의 뭐 기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도와줬던 당원, 동지, 친지들에게 대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 고마움과 배려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이 선거 첫 출발이라고 합니다. 깨끗하게 그동안에 자기가 머물러고자 했던 곳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.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, 배치한다는 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어디로 우리가 지역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추후 공간위원회에서 엄정하게 그리고 밀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.